신학적 합계 첫 번째 부분 질문 1. 신의 존재에 대해 제1조 신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자명하지 않은가? 신이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반대 1.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칙과 가치 지식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인 것들은 자명하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지식은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인됩니다. 그러므로 신은 자명하다. 이 비름을 말함으로써 즉시 식별되는 자명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증명의 첫 번째 원칙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전체이고 무엇이 부분인지 알게 되면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즉시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이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것을 의미한다면 오성 안에서만 주어진 것보다 현실과 오성 안에서 주어진 것이 더 크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이해 속에 계심으로 그분도 실제하신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자명하다. 3.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진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되려면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하여 자명한 것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2:1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으로 말합니다. 존재.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다. 나는 대답합니다. 무언가의 증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다른 하나, 그 자체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따라서 인간이 동물인 것처럼 수러가 주어의 개념에 포함될 때 명제는 자명하다. 동물 수러가 인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안다면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이 첫 번째 원칙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음, 전체 부분 등과 같은 용어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아무도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수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명제는 자명할 것이지만 수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의 주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따라서 보에티우스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해하는 자명한 정신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형의 것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그 자체로 고려될 때 자명하다. 그 명제는 그것에서 주어와 수러가 같기 때문에 신은 바로 그의 존재이기에 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하지 않지만 그 성질, 즉 효과에 의해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덜 분명한 것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 1.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혼동 없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베드로가 오고 있다고 해도 베드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인 인간의 완전한 선이 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쾌락에 둡니다. 다른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것이 그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의 이해 속에서만 주어진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없으며 현실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진실은 존재하고 자명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자명하거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스토리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 다음 영상, 제2조 신의 존재, 증명 가능한가, 없는가?